아, 지금 일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내가 지금 오늘 오늘 내가 이것 좀 알려줄게. 나 지금 도와주거든. 가도 옷 좀 갈아입고 와서 이거 알려줄게. 이거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게 배추요. 이게 배추요. 상추. 배추 상추. 요건 내가 이렇게. 요렇게 심어서 저렇게 이렇게 슈퍼 상추 키우는 방법 알려줄게. 나옷좀 갈아입고 와서 알려드릴게. 언니 갔다 올게. 자, 요게 4,000원, 요게 3,000원. 하나 둘 세 개 몇 개요? 4개. 4,000원. 네. 안녕하세요, 화초 정철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상추. 아 상추를 좀 이렇게 좀 요새 이제 좀 있으면 학교에 준비물로 가지고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뭐냐? 집에서 아무나 이거 상추요. 배추가 아니요. 배추가 아니요. 이거 상추. 이건 이거 배추가 아니야. 상추요. 이걸 요렇게 딱딱해. 이게 실하게 그냥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 아무렇게나 키우지 말고 이렇게 한번 키워볼게. 맞잖아. 요거 내가 지금 이렇게 요거 후락딱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 집에서 햇빛만 찾으면 돼. 창가 있지, 창가. 베란다 창가, 안방 창가, 사무실 창가. 햇빛만 찾으면 돼. 하루에 5시간, 6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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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차례에 알려줄게. 요거 하나 길르더라도 이렇게 요거 일단은 이게 씨앗으로 이렇게 발화시켜서 헐라면 그거 굉장히 늦거든요. 그러면 요새 한참 지금 상추 묘목 지금 팝니다. 꽃가게 앞에 가도 팔고 농자재 앞에 가도 팔고 여기저기 팝니다. 뭐 이런 요새는 저 이런 마트 앞에서도 팔더라고. 이렇게 이거 상추 파는 게 아니라 꺾였네. 꺾였어. 내가 갖고 다 꺾였어. 이렇게 요걸 내가 지금 언능 알려줄게요. 집에서 이렇게 페트병으로도 한번 한두 개 해보고 아 이게 괜찮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큰 용기에다가 허도 돼요. 이제 알았죠? 그 요렇게 먼저 한 다음에 내가 수경 재배를 또 알려드릴게. 요거 먼저 해봐요. 해보고 일단은 저 묘목 가게 가서 이거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묘목 가게 가서 사와. 요거 네, 요게 지금 3,000원인데 하나 둘 셋인데 3,000원 주고 사주. 3,000원. 어떤 데는 뭐 3개 1,000원 파는 데 있고 어떤 데는 5개 1,000원 파는 데 있고 무지하게 비싸게 파는 데는 2개 1,000원 파는 데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걸 제가 이렇게 묘목을 해가지고 농사 짓고 그려. 내가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아니 나는 저쪽에다 많이 심어갖고 친구들도 오고 어머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갖고 막 먹거든. 어떻게 이렇게 텃밭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꽃상추, 청상추 이렇게 한 발씩 지금 보자. 이렇게 이쁘잖아. 이렇게 이런 상추, 이런 상추 텃밭에다 쫙 해놓고 이렇게 골고루. 내 그것도 그냥 알려줄 거예요. 이게요 저 이게 청상추 저 세 줄 또 여기 넣어줘. 꽃상추 이렇게 세 줄 또 오메인 또 상추라고 있어요. 또 이제 그것도 오메인 세 줄 네 줄 그렇게만 세 줄 세 줄 세 줄 세 줄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네 줄 네 줄 네 줄 네 줄 먼저 요거 수경재배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물로만 캐갖고 안 돼. 어쨌든 내가 이놈으로 좀 알려줄게. 그 필요한 거 이만큼 봐야 근데 좀 내려봐요. 나는 안 하려고요. 자 내려와보세요. 자 저것도 내려놓고 상추도 내려놓고 자, 자 이만큼 봐봐요. 이만큼 봐봐요. 자 이렇게 해서 봅시다. 자 요건 이렇게 요건 자 여기다 자 여기다 내려놓고 자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내려놓고 자 너들 내려와. 너들 이렇게 내려와. 여기다 놓고 자 여러분 보세요. 저번에 알려준 이거 봐. 이거 꽃이 점점 커지는 거 봐. 개벌도 인정. 이거 전에 내가 이거 분갈이 했잖아요. 탁탁 터지는 거. 분갈이는 거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봐봐. 이거 개벌도 인정. 토마토 봐요. 토마토 이게 쫙 큰 거 봐. 미니 토마토. 어쨌든
요거 심으려면 어쨌든요 저거 일단 페트병 페트병부터 하나 만듭시다. 페트병 있죠? 요거 2리터짜리 큰 거. 또 네모진 것도 없고 둥그러도 되는데 요거 보면 이렇게 이렇게 폭 들어간 데 있고 볼록 튀어나온 데 있어요. 폭 들어 볼록 튀어나온 데 볼록 튀어나온 데 볼록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온 데 들어가고 민자도 있는데 보다 이렇게 이거 폭 들어온 데 볼록 튀어나온 데 볼록 튀어나온 데 이렇게 여기 잘라 이렇게 인정 사람 따 잘라 이렇게 손 여기 넣고 이렇게 넣어봐 이렇게 들어간다 손 주먹을 주고 여기다 넣어봐 이렇게 주먹 주고 넣으면 들어간다고 주먹을 주고 여기다 넣으라고 이렇게 봐봐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연장제 밑에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지금 벌써 먹었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이렇게 내가 안 먹고 놔둔 거요. 자 이렇게 여러분 내가 그다음 이제 폐양도 있죠. 폐양도 넣기 전에 보세요. 내가 전에 한번 비슷하게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빨리 크는 방법 알려주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고 연장제가 좀 이렇게 물티슈 이거 물티슈 휴지는 안 돼 녹아버리니까 자 이렇게 자 물티슈 물티슈도 이렇게 여기에 배양토가 이 요리 이제 빠져나오지 않게 배양토가 자 여기다 여기다 넣으란 말이야 이렇게도 이렇게 여기다 채워 거의 다 채워 이렇게 갖고 여기 가운데 파 이렇게 파 이렇게 이렇게 여기 냐면 상추를 넣고 요 가위 흙을 채우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볼록 파란 말 이렇게 상추 모종 하나 쏙 들어가게요 이렇게 넣고 요게 뭐냐 보세요 제가 전에 알려줬잖아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항상 이거 코코피트 코코피트 펄라이트 질석 젤라이스 기능성 여러가지 여러가지 배합된 배양토 그냥 요새 이 분열은 텃밭용 분갈이용 봐봐 잠깐 분갈이용 봐봐요 텃밭용 봐봐 양 오, 저기 엎어졌다. 저. 분갈이용, 텃밭용. 그래, 엎어졌어. 다시. 코코피트, 피트버섯, 펄라이트.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꾹, 다 이렇게 말. 다시 이렇게 눌러. 이렇게. 눌러. 꾹꾹 눌러. 하고 이렇게. 가운데 파. 이렇게. 여기다. 여기다 파요. 이렇게. 가운데 파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배양토 이렇게 막 심으려고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전에 내가 알려줬잖아. 이거. 봐봐, 이거. 분갈이용, 텃밭용.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 꽃가게나 다이소 가면 요거 이쁘대 1,000원짜리 팔아요 봐봐 어, 이거 내가 이거 천원도 하나 사다 해봐 봐봐 이렇게 봐봐 작물 이거 발효 성장 여기 배양토 이거 분갈이용 용에 분갈이용 1,000원 자 1,000원도 사다 한번 해봐요 1,000원 글씨 잘렸다 여기 1,000원 저 꽃가게나 저 다시네 있죠 이소 마트 가서 하나 사와 하랬죠? 요걸 허시하고 여기다 요 놈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꾹꾹 이렇게 자, 여기 보이죠? 자, 여기 하나가 지금 여기 나 이거 4개 천원 줬는데 3개 천원 사든 2개 천원 사든 뭐 알아서 요거 4개 천원 줬을 때 샀다고 이거 요것도 있고 이제 꽃상추도 똑같고요 청상추 여기다가 여기다가 폭 파진 데도 한번 이렇게 폭 파진 데도 이렇게 가위가 살살 이렇게 이거 딱 맞아 이렇게 딱 맞아 이렇게 딱 맞아 여기서 꿀팁이나 보세요 이제 꿀팁 이렇게 꾹 눌러봐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이게 그냥 요놈이 자 요놈이 이렇게 돼야 하잖아 이렇게 되려면은 물만 먹고 못 살지 여기에는 이제 배양토에는 기본적인 그 살짝 그 영양분만 있지 그렇게 막 성장하는데 막 필요한 그 영양분이 많이 섞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질소 가리 칼슘 여러 가지 들은 게 있어요
이거 한번 꺼볼게요. 자, 꿀팁 알려줄게. 자, 이거 손전이 아닙니다. 광고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 쉽게 알리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농사 질 때 이런 비료 있죠. 비료 봐, 이렇게 요거죠. 칼슘 요거 보세요. 유황 여기 들어가 오이를 맛있게 자 키워서 먹으려면요 아무리 짭트리 땅이나 이런 데다 심어도요 양분이 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개분 50% 돈분 10% 우분 5% 톱밥 35% 섞인 저 퇴비를 사람만의 퇴비 요런 퇴비를 사면은 아주 오이가 맛있고 좋아요. 요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개분 50% 돈분 10% 이게 개분 닭똥 요 돈분 돼지똥 또 우분 소똥 톱밥 35% 발효시킨 거 이 수피 수피를 섞인 거 요걸 해야 됩니다. 요걸로 이렇게 요걸로 사다가 한 주먹이라도 들어 한 마리 이렇게 내가 이제 지금부터 알려줄게. 이제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또 이렇게 보면 보세요. 호남 유박 있어요. 호남 유박 이게 보면 보세요. 질소 4.0 인산 2.0 가리 이제 요 유기물 70% 이상 이렇게 요거 아니면 요거요 이렇게 보면 좀 전에 알려준 거 있죠. 요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이런 퇴비를 사다가 이제 필요하고 또 동물성 퇴비 있죠. 개분 돈분 우분 섞인 거 그거 해갖고 한다고 그걸로 이제 텃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손쉽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소포장으로 돼 있는 거 우리는 큰 포대로 사다가 이거 사다 그러고 뭐 할 거예요. 알았어요? 자 요걸로 이제 영양제 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 먼저요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심으면요 보세요 한 저 일주일 동안 물만 주세요. 이렇게 네? 일주일 동안은 물만 주라고요. 물만 이렇게 물만 차게 밑에 차게 되고 물만 줘 이렇게 물만 주라고. 요거 봐가지고 요거 봐가지고 요 밑에 꼭지 요 꼭지만 이렇게 타게 물만 주라고 이렇게. 그리고 만약 물이 많다고 하면 요렇게 좀 이렇게 이제 뒤집어 물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빼가지고 버리라고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너무 이렇게 넘친다고 하면 물이 빼도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는 한 5일에서 내가 해보니까 정확히 크는 거냐 이렇게 일주일만 물을 주어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커가면은 양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많이 필요하면 여기다가 보세요. 자 유기질비료 있죠. 유기질비료를 병뚜껑으로 이렇게 쳐요.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놈은 발에 안 녹아요. 이거 온을 해놓고 한 하룻밤만 자놓고 하루만 놔두면 이게 다 녹아도 이게 밤색으로 돼. 갈색으로 나. 요놈으로 이제 저 5일 지났잖아요. 이제 아무튼 5일 지났으니 그때부터 이제 풍성한 이걸로 주라고 이걸. 상추는 여기가 흙이 항상 촉촉해 합니다. 촉촉해야 돼. 촉촉 이렇게. 요렇게. 항상 이렇게 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일주일 지나 이제 일주일 동안 이게 저 한 5일에서 6일 동안 물만 주다가 또 일주일 동안 물만 주다가 일주일 후 또 이렇게 이제 이거 유기질 비료 녹힌 걸로 이렇게 물 일주일을 주라고 일주일. 이렇게 일주일 준 다음에 그 다음 또 3차 이제 영양제를 쳐서 3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일이 지났잖아요. 이게 물만 일주일 주고 또 요 유기질 비료 타놓은 거 하루 전에 타놓은 거 이게 벌써 색깔이 변하잖아요. 이거 타놓은 거 요걸로 일주일을 주란 말이에요. 일주일 그럼 12일 지났잖아요. 12일 딱 지나면은 이거 이제 알비료 이거 꽃가게나 저 마트 가면 팔아요. 다시네 이소 다이소 가면 판다고. 내가 이거 광고해 주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왜냐면 여러분들 내가 손쉽게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야지 모든 재료가 가까운 데서 구할 수가 있어야지. 알비료 요걸 여기 물 2리터 병에다가 자, 보세요. 자,
어이구, 여기도 해야지. 절반만. 절반이요. 이거 한듯박 말고 반듯박. 반듯박을 여기다 탈, 여기다 탈. 이것도 하루나 이틀 전에 타냅니다. 잘 안 녹아요. 이렇게 타. 이렇게 잘. 이게 완전 녹혀야 돼, 이거. 이게 24시간이나 하루 이틀 되면 이게 주면서 자꾸 녹아요. 조금씩 이게 가라앉았잖아, 이게. 흔들어 놓으면 이게 조금씩 녹는다. 조금씩 녹는다. 요걸 이제 2주 지났잖아요. 12일 지났잖아요. 12일 지난 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요게 한 12일 지나면 이 정도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보다 한 3배 이상 커진다고. 이렇게 3배. 이제 3배 커진다고. 3배 컸으면 얘가 다 폭풍 성장, 이제 슈퍼 상추를 만들어야 진짜. 그럼 요걸로 살살 주면 돼요. 요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매일 주면 되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며칠 지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폭풍 성장. 알죠? 폭풍 성장. 이렇게 여기다 놓고, 자, 봐. 얘 옆에다 갖다 놓고 봐. 또, 자, 이거 봐. 자, 이야! 이렇게 키우는 거. 이렇게 엄청나. 이거 지금 지 못 이겨. 나 저쪽에다 지금 바람 불어 나버렸더니 지금 바깥에 내놨더니 막 바람이 막 아까 바람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알죠? 이렇게 키우면 돼. 이렇게 비교해줄게. 자, 똑같은 상추입니다. 이렇게 항상 내가 알려준 대로 한번 차곡차곡 보세요. 차곡차곡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워도 돼요. 이야, 키우기 쉬워요. 상추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봐요. 자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혼자만 알지 말고 저 앞집에 그 상추 이렇게 한번 키워보자고. 그럼 벨 눌러 앞에. 왜 그래요? 그러면 장돌뱅이가 이렇게 알려줬다고. 이렇게 혼자만 알지 말고 구독하고 딸랑딸랑 하게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으시고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자, 구독하시고 딸랑딸랑 갑니다. 가요. 이야.